돌아갔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번번이 맨치스는 아예 싸움에서는 최용우 선수가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반부 이후에는 순위 회복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너 입장에선 어찌됐든 쉽게 경기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중선 선수를 스타트 라인부터 잘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실패하면서 네. 어쨌든 그림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상위권에 잘 달리고 있고요. 자,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게임킹의 선수들로 좀 둘러싸여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뒤쪽에서 엄청나게 잘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들끼리 게임킹 선수들끼리 순위를 바꿔야죠. 강석인 선수를 뒤쪽으로 조금 빼주고 그렇죠. 나머지 뭐 전대웅 선수라든지 무론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라인을 열어줘야겠습니다. 조금 전 이중선 선수의 사고 그림 생각해보면 강석인 선수가 과감하게 할만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뒤에 선수들이 다 게임킹 선수 우리 팀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같이 자폭이 되는 그림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네. 그런 상황에서 몸싸움 벌여줬고 결과적으로 강성희 선수가 1위 치고 나가니까 얼마나 지금 나이스합니까? 유턴 구간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잘 빠져나갔고요. 최용훈 선수가 또 막아주네요. 최용훈은 뭐 2위에 있든 4위에 있든 전혀 상관없이 뒤에 대한 그 압박감은 정말 상당하네요. 이제 포지션 체인지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되면 무론수 선수, 강석인 선수가 약간 뒤쪽으로 처지더라도 몸으로 막아줄 거예요. 이게 뭔가 벽이 있나요, 최용훈 선수 근처는? 네. 선수들이 못 뚫고 올라가요. 네. 아,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내려. 야, 1대 4가 되는 선수예요. 겨우 이중대 선수 한 명 뚫고 지나갔지만 문제가 뭐냐면 원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속이 많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 무너진 전대웅 선수는 뒤쪽 믿고 안전하게 달리면 되겠고 한번 가려고 해도 강석인 선수가 이렇게! 강석인 선수가 딱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연연서 몸싸움을 통해서 밀었습니다. 본인은 밀렸습니다만 나머지가 달려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다시 한번 허용했습니다. 이중대 선수가 뭔가 계속 그림을 만들어내보려고 하긴 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요. 유턴하면서 아니요 찌립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 겹쳤죠. 자, 이렇게 되면 전대웅과 무너진 무너진과 전대웅이 원투 가능성 안혁진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원투로 들어옵니다. 안혁진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긴 했습니다만 최용훈 선수와 강석인 선수의 라인 블로킹이 정말 철저하게 들어갔고요.